네, 안녕하십니까. 풍쇄에 살고 풍쇄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실시간 때 잠깐 삼각형 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할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빌라든가 이렇게 토지는 정방향 또는 직사각형 이렇게 반듯한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거는 일반 상식이죠. 예, 그런데 조금 이제 사다리꼴이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한테 어떤 기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착후관입니다. 커뮤니티에 투표로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이 좁고 뒤가 넓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집이 있는데 앞이 이렇게 조금 토지가 좁죠. 근데 가면 갈수록 뒤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요런 거를 전착후관형이라고 또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집에 살 때는 부기가 빠르게 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토지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와 반대죠. 네. 전관후착입니다. 앞이 넓고 뒤가 좁은 거죠. 지금 집 방향이 요렇게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이 좀더 넓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요거를 전관후착이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됐을 때는 안에 사는 사람이 사람하고 재물이 손해를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어저께 나온 바로 삼각형의 토지죠. 네. 앞이 날카롭고 뒤가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 방향이 여기니까 앞이 이렇게 뾰족하죠. 네. 요거는 일종의 태전필이라고도 합니다. 네. 태전필이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물 방향대로 토지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를 태전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종의, 여기는 이제 물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일종의 태전필 형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이 좁고 뒤가 넓은 경우,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과 재물이 점점 쇠퇴가 된다. 그리고 주로 혼자 있을 가능성이 많다. 혼자 되게 된다. 결국에는 네, 두 사람이 됐든 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혼자 될 가능성이 많다. 삼각형 토지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삼각형일 때는 또 어떤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앞이 넓고 뒤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뒷배경이 한마디로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조금 그렇지만 네. 요거 아니면 백병등이 생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 형태도 중요하지만 집이 위치한 땅의 형태, 부지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